화성에서 충북에서 경북에서 전국에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이 큰 난리가 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서 그 돈으로 재난 수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권 카르텔 때문에 호우가 났고 극한호우가 생겼고 산사태가 생긴 건가요? 잊지도 않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난이 날 때는 재난을 대비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재난 대비 예산이 1,500억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 2,0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200억이 있고 각 부처에 4,0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재위원인데요. 기재위에는 예산, 예비비라고 4조 6천억을 만들어 놓고 이 중에 재난용으로 2조 8천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는 재난안전관리특교라고 해서 1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통계도 잡히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권 카르텔을 잡아서 그 돈으로 재난을 지원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제가 지적하면서 기재부 그리고 행안부 그리고 농림축산부 산림청 곳곳에 있는 이 재난 예비비와 재난 특교로 빠르게 지원해서 수습하고 안전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광원 원내대표님과 국회에서 빨리 상임위들을 열어서 재난 예비 비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힘이 대통령 심기만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송 크 험한 사고 지역에 가서 이러니까 대통령이 화가 나시죠 라고 심기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당 대표가 할 이야기인가요? 그런 자리에서 정진석 의원은 박수 한번 쳐주시죠 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힘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김병민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을 나서서 방어하는 변명들을 놓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대구시장은 이 와중에 골프를 치러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때를 쓰고 있습니다. 골프 치다가 돌아왔다는데요. 왜 돌아왔냐면 하도 폭우가 내려서 거기서 골프 안 된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공직자가 제대로 나서야 국민이 안전합니다. 대통령이 뛰어온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거 없다라고 했던 이 말 국민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가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없어요 라고 해서 탄핵당했던 그때 그 상황과 대자뷰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또 여당이 그리고 국회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을 위한 안전대책 만들고 지원대책 만들고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